먼저 그림과 같은 꽃 모양 심볼을 만들기 위해 엘리프트를 선택하고 도큐멘터를 클릭합니다. 지시된 크기 15에 25mm를 입력하고 타원을 그린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교정점을 아래로 들여가여 잠깐 이동합니다. 상단 교정점도 아래로 이동하여 그림과 같이 모양을 만든 후에 양옆에 방향선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방향선을 위로 드래그하여 조정하고 왼쪽 방향선의 끝 방향점에 Alt를 누르고 오른쪽 방향선과 좌우 대칭 형태가 되도록 드래그하여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면 부분을 선택하여 모든 패스의 고정점이 선택되도록 하고, 로테이트 툴을 사용하여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꽃 모양이 꽃잎 형태가 다섯 장입니다. 각각 72도로 회전 복사하겠습니다. 꽃잎 형태 하단 앵커 포인트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여 회전 축을 바꿔놓고, 앵글은 72를 입력하여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 다섯 장의 꽃잎이 완성되도록 합니다. 다섯 장의 꽃잎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하나의 꽃잎으로 합쳐줍니다.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는데 그라디언트 패널에 왼쪽 클러스탑의 값은 N, 100, Y, 100. 오른쪽은 N, 40, Y, 40을 지정합니다. 정하고, 그라디언트의 분포, 전체적인 분포를 조정하기 위해서, 로케이션, 오른쪽 클러스탑의 로케이션을 7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컨트롤, E를 눌러 선택된 꽃잎의 락을 설정하고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중앙에 그려주겠습니다. 꽃술의 형태를 드래그하여 그리고 색상은 Y50의 면색을 지정합니다. 꽃잎에 락을 걸었으므로 상단 앵커 포인트들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스케일 툴로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축소된 색소 형태를 만들고 센터 쪽으로 선택한 후에 오른쪽으로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합니다. 꽃모양과 꽃술의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컨트롤로 잎사귀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의 형태만 그린 후에 나머지 반대편의 형태는 대칭 카피를 이용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그린 다음에 대칭 카피를 하기 전에 오픈된 양 끝에 앵커 포인트를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에버리지에 가서 호리젠탈 축으로 평균적인 위치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면을 클릭하여 직각의 반대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여 Alt를 눌러 Alt를 눌러 복제를 해도 되고 클릭한 후에 축을 지정하고 Alt와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이렇게 뒤집듯이 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오픈된 두 점을 연결해도 되고,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연속상은 C6C, Y6C를 지정하고, 테두리는 C8C, Y70을 지정한 후에, 트럭의 두께는 4피트를 제공합니다. 테두리 부분과 면 부분을 분리를 할 텐데요. 오브젝트에,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을 먼저 합니다.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점 면에 해당되는 입자들을 선택하고, 아래로 드래그하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방향에 맞게 드래그하여 회전하고, 어레인지 샌드 투 백으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여 입출 형태를 완성을 합니다. 또 다른 꽃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엘리스트를 스크롤을 누르고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리고 면의 색상만 지정을 하는데 N80, Y50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을 그리면 앵커 포인트는 4개가 생깁니다. 앵커 포인트를 두 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패스에 Add 앵커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꽃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을 클릭하고 이곳에서 퍼커 앤 보트를 선택합니다. 미리 보기 프리뷰에 체크하고 15%를 지정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5%일 때는 이렇게 뻗쳐나가는 형태처럼 바뀝니다. 15%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에 Extend Appearance로 소통을 확장합니다. 엘립스 툴로 꽃 모양 중앙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밟혀 확대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립니다. 면의 색상은 없음, 테두리 색상이 흰색을 지정하고 두께는 EPT를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타원의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툴을 누르고, Alt를 누르고, 센터에서부터 타원의 형태를 그려줍니다. 면을 흰색으로,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하고요.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Align에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하여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선택하고, Rotate 툴을 사용해서 45도 회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원을 센터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합니다. 회전축을 지정을 했고, 45도 단위 회전할 때는 Shift를 눌러주시면 45도로 제어가 가능하고 복사할 땐 Alt까지 눌러주시는 겁니다.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십시오. Ctrl D를 눌러서 완성된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초반에 설정한
미궁화 꽃잎 모양의 락을 풀기 위해 오브젝트 언락 5를 클릭하여 락을 해제하고 완성된 꽃잎의 형태를 모두 선택한 후 심볼 메뉴의 심볼 패널의 하단 뉴 심볼을 클릭하여 그래픽을 클릭하고 이제 녹음하라고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등록된 심볼 확인하시고, 그려놓은 꽃 모양은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합니다. 이제 A4 사이즈에 맞는 배경을 제작하겠습니다. 레트앵글 툴을 선택하고, 왼쪽 상단 00의 위치에 클릭하고, B10297을 입력하여 사각형을 줍니다. 면 색상을 M30, Y30를 지정하고 테두리 없음을 적용합니다. 이제 메쉬를 적용할 텐데요. 가이드선으로 표시된 위치에 메쉬 툴을 사용해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Y30을 적용합니다. 삼각형을 이용해서 방사형 오브젝트를 만들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가이드의 교차 지점에서부터 하단에 그림과 같이 삼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이 삼각형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텐데요. 그라디언트 패널의 타입은 리니어를 지정을 하고, 앵글은 90도를 적용합니다. 왼쪽 그라디언트 슬라이더의 왼쪽 컬러 스톱은 N, 20, Y, 10을 적용하고, 오른쪽은 더블 클릭하여 흰색을 적용합니다. 이제 30도 간격으로 회전하여 커트하겠습니다. 로테이트를 선택을 하고 Alt를 눌러서 삼각형의 위에 꽃기점 부분에 클릭합니다. 앵글을 30을 지정하고 커트를 누르고 삼각형을 선택하고요. 클릭해서 선택하고 한번 꽃기점을 Alt 클릭한 후에 3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한 바퀴 회전하도록 Ctrl D를 여러 번 눌러 그림처럼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이 방사형으로 배치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T 모드 회전을 하겠습니다.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메쉬 배경은 Shift를 눌러서 클릭하면 선택적 해제가 되겠습니다. 또는 Ctrl E를 눌러 락을 설정하십시오. 메쉬 Shift를 더블 클릭한 후에 T5도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이제 배경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밖으로 튀어나간 삼각형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할 때 적용하시면 됩니다. 타워 모양을 만들 겠는데요. 타워 모양은 렉탱글 툴과 라운드드 렉탱글 툴을 조합하여 타워의 형태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 제시한 대로 일단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위스는 12, 하이트는 90mm의 이미 색상의 사각형을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라운드드 렉탱글스를 사용해서 사각형 상단에 3시, 2시, 손톱과 3mm를 입력하여 그려 그림자 같이 배치합니다. 하단 부분에도 그림처럼 이렇게 모서리 동근 사각형을 배치하여 그립니다. 상단에도 크기가 다른 모서리 동근 사각형을 그림처럼 여러 개 그려 배치한 후에 렉탱글 툴을 사용하여 파워의 윗부분을 완료해 줍니다. 그림처럼 파워 모양이 완료가 되면 합치기에 앞서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쳐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파워 모양을 부분적으로 편집하겠습니다. 가운데 고정점 두 개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아래로 이동하여 모양을 바꿔줍니다. 하단에 두 개의 고정점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에 상단으로 이동하여 모양을 그림과 같이 편집하겠습니다. 이제 둥근 사각형을 파워 중앙 안쪽에 배치를 할 건데요. 그래서요, 둥근 사각형 형태를 그리고 Ctrl, Alt를 누르고 드래그할 때 Shift까지 같이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서 다섯 개의 오브젝트가 배치되도록 합니다. 균등 분할이 되지 않았을 때는 둥근 사각형 5개를 모두 선택한 후 얼라인에서 D3D툴을 이용해서 배치를 균등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Ctrl G로 5개의 둥근 사각형을 그룹으로 묶어주고 다시 셀렉션 툴로 합쳐진 파워 형태와 함께 선택한 후에 얼라인의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다섯 개의 둥근 사각형 부분이 뚫리도록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색상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M70, Y90, 차들이 앞뒤는 지정하고, 여기에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적용합니다. 미리 보기를 하고 1mm, 1mm, 2mm 전체 1mm를 입력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완성된 타워의 형태는 레이아웃에 맞춰 도큐멘트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 실루엣을 만들 건데요. 가장 아래쪽에 교재에서 제시한 대로 사각형을 이용하여 가로는 240, 세로 높이는 24mm를 입력해서 그려줬습니다.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하여 위쪽에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직사각형을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해 놓습니다. 건물의 뾰족한 부분과 변형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사용해서 점을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상단 가운데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뾰족한 형태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에 직사각 경고, 운동 부서리에 해당되는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서 아래로 들어가여 모양을 바꿔주고, 에드 앵커 포인트 툴을 사용해서 왼쪽 세그먼트 클릭한 후에 점을 추가해 줍니다. 왼쪽 하단에 앵커 포인트를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이동한 후에 곡선의 형태로 중간을 만들기 위해 Convert Anchor Point 툴로 추가된 중앙의 앵커 포인트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여 곡선형을 만드는데, 이때 핸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꼬여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도에 맞게 드래그 하셔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선형의 이제 빙빙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귀와 지붕 형태를 만들 건데요. 펜슬을 사용해서 눈과 같은 형태가 되게끔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좌우 대칭 형태는 여러 번의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한쪽 형태만 그리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해서 Alt를 눌러 축을 지정한 후에 버티컬로 카피를 해줍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 있게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디자인은 나중에 합쳐줄 것이므로, 이마이팅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지붕의 형태가 얇게 나란히 있어야 됩니다. Ctrl-Al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지붕의 형태를 완성을 해줍니다. 가운데도 레트블 툴을 사용해서 지금 꼭대기 부분을 완성을 하고 꼭대기 부분을 중앙에 배치를 해줍니다. 귀와의 형태도 조금 반박 사이를 간과하고 유사하게 핸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절반의 패스를 만들고 또한 리플렉트 툴을 선택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전체가 완료가 됐으면 넷을 해서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최종 형태가 되도록 만듭니다. 베스트 색상 C, 40, M, 60, K, 10을 적용하고 테두리 없음을 정합니다. 그런 다음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을 뚫기 위해 크기가 다른 사각형을 배치하여 그리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친 부분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는 색상에 눈과 같이 대체하여 드립니다.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면 나중에 그린 오브젝트가 네,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해서 도큐멘트 하단에 배치를 하면 다 같이 드릴게요. 이제 블렌드 효과를 위해서 펜 툴을 이용해서 두 개의 곡선을 그리도록 합니다. 상단 곡선은 선 칼라는 흰색을 지정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적용합니다. 하단의 곡선은 선 칼라는 P50, M40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3PT를 적용합니다. 선택 도구로 Shift를 눌러 두 개의 곡선을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메이크를 실행합니다. 중간이 부드러운 상태로 메꿔졌는데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블렌드의 옵션을 띄운 후에 스페이싱 중간 단계를 채우는 것을 10으로 바꿔준 후에 갭을 10으로 지정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비행기 형태를 만들어 디펜글 툴을 사용하여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가로 7, 세로 24mm를 입력하고 비행기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모양을 편집하기 위해서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을 사용해서 상단 중앙의 고정점을 위로 이동하고 하단의 Anchor Point는 그림처럼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스케일을 선택하고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하단의 패스 부분이 축소되도록 만듭니다. 버튼글 툴로 하단 중앙에 직사각형을 가로로 넓게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도 점을 추가합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하고 Direct Selection 툴로 상단 중앙의 고정점을 그림처럼 화면과 같이 위로 드래그하여 이동하고 하단의 점도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비행기의 날개 형태의 면 부분을 클릭하고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여 Non Uniform의 허리둔살을 40으로, 버티컬을 60%로 지정한 후에 하트를 눌러줍니다. 아래로 반듯하게 이동하여 꼬리의 부분을 위치를 해주고요. 3개의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모두 선택하고 곡선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폰으로 클릭하고 코너의 레디우스 값을 2.5로 지정합니다. 오브젝트의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로 특성을 그림과 같이 확장을 해주고 레튼글 뷰를 사용해서 비행기 형태 하단에 꼬리 하단에 직사각형을 그려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중앙의 정렬은 얼라인의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맞추고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잠시만요. 상단 날개, 큰 날개 부분을 제외하고 하나, 둘, 세 개의 오브젝트, 가운데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시작됩니다. 다음, 좌우 날개 형태를 몸통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양쪽 날개를 좌우로 방향키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이동을 해줍니다. 가운데 오브젝트는 이마우스로 잡기로 합니다.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테두리는 투명이고요. 원 컬러는 C, 5, M, 100. 케이식을 입력하여 전자 파일과 같이 랜드의 오른쪽 끝부분에 배치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심볼을 적용해 볼 텐데요. 심볼 패널에서 누구나 심볼을 선택을 합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안녕하세요. 필요한 개수만큼만 클릭해서 심볼을 뿌려줍니다. 심볼 사이즈 툴을 사용해서 Alt를 누르고 모두 심볼의 크기를 늘려주고 반대의 명령을 적용하실 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을 사용해서 모두 심볼을 포장을 해줍니다. 심볼 스크리너를 사용해서 모두 심볼의 투명도를 적용해주고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해서 심볼의 색조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볼 Shift를 사용해서 심볼의 위치를 정답 파일과 최대한 맞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심볼 세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브러쉬를 사용해서 K라고 하는 알파벳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해서 아티스틱 언더바 초코, 차콜, 펜슬을 선택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옵니다.
초크 크리브를 선택합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지정된 브러쉬의 이름으로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 팝업 버튼을 누르고 리스트 뷰를 클릭하며 여기에서 이름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마스크는 저장하고 테두리는 K백을 선택합니다. 두께는 이펜트 글자의 모양과 최대한 가깝게 머시를 드래그하여 K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드래그에 그린 후에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건다 알고 계시죠? K의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K 옆에 나머지 글자 부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지정하고 이제 입력해 놨는데요. 세어라고 입력을 합니다. 특성은 힌트는 타임즈 뉴 로만이고요. 스타일은 이탈릭. 크기는 80pt를 지정합니다. 글씨의 면적은 K백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글자를 입력하는 경우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을 Ctrl T를 사용해서 열 수가 있는데요. 제시된 속성 외에 기본 속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페어가 완료가 됐고요. 상단에 자가 위치한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원 형태가 나란히 복제되어 합쳐진 상태입니다. 타원형을 그립니다. 복제 색상 C60, M90을 지정하고 Ctrl Alt를 누르고 옆으로 드래그할 때 Shift도 같이 눌러줍니다. 오른쪽으로 복제한 후에 Ctrl D를 눌러 다단 복제를 해준 후에 복제된 파운드를 모두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오브젝트가 선택되지 않도록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2를 눌러 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보드를 켰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입력을 하는데요. 타이틀로 상단에 클릭한 후 서울 스포라고 입력을 합니다. 힌트는 아리얼체를 지정을 하고요.
파일은 볼드를 지정합니다. 크기는 50px를 적용하고 흰색을 지정합니다. 사원 형태가 적인 오브젝트와 글자를 동시에 선택한 후에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줍니다. 글자와 오브젝트를 동시에 왜곡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인델로프 페이지를 클릭하고 Make with Word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아크를, 젠더는 30%를 지정하여 K를 누르고 채널 레이아웃에 맞게 입력합니다. 이제 하단에 이벤트 티켓을 입력을 할 텐데요. 이벤트 티켓은 아리아 글드 40피트 C20D 함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ance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하여 글자를 왜곡하도록 하겠습니다. PC를 지정하고 밴드는 30%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글자를 배치한 후에 이제 전체 디자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nlock All을 지정하여 마스에 참여할 오브젝트를 선택되도록 해줍니다. Rectangle Tool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을 클릭하고 210, 297을 입력합니다. 마스크가 적용될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Make Clipping Mask를 지정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을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 최종적인 저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